야, 대박치. 어? 반장이 형. 어, 남반장. 자꾸 오바키라고 하지 말라고. 그럼 오바키를 오바키라고 그러지 뭐라 그러냐? 아, 진짜. 어? 이건 뭐야? 오전 불닭 비빔면. 오호, 너 매운 거 못 먹잖아. 아, 그때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랬어. 오, 그래? 그럼 한번 도전해 보시든가. 해보자. 구독. 우선 비빔면을 만들어 볼게요. 끓는 물에 면을 넣어주고 익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면이 다 익었으면 면을 찬물에 씻어 준비해줍니다. 면이 이렇게 차갑게 준비됐고 이제 여기에 도전 비빔면 소스를 넣으면 우와. 오, 이것도 일단 냄새가 엄청 매울 것 같아. 근데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맵겠다. 야, 너 진짜 그 소스 넣을 거야? 남자라면 도전! 도전장 소스 넣어야지. 엄청 매울 것 같은데, 이거? 야, 소스 뭐 다 넣은 거 맞지? 끝까지 다 넣어라, 탈탈 털어서. 한번 먹어볼까? 뭘 비빔면 하나 먹는데 발차기까지 해. 둘이 물 안 먹고 먼저 다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래. 좋아. 물 마시면 실패? 좋아. 준비 시작! 먹어보겠습니다. 어, 매운 냄새. 우와! 엄청 매운. 하하, 매운맛이 아주 맛있겠구만. 너 괜찮겠어? 오, 냄새가 아주 살벌한데? 아! 먹어. 나중에 깜짝 놀라게 맛있는 맛이라서 먹는 거야. 오, 두 선수 엄청 매워합니다. 오, 과연 누가 포기할 것인지. 오바케, 너 너무 고통. 오바케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포기해도 돼. 고통은 난 매운 걸 즐기는 거야. 너야말로 지금 우는 거야? 눈물? 아니, 갑자기 엄마가 보고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 엄마 집에 잘 계시거든 지금.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지네. 아, 더워. 못 먹을 것 같으면 포기해. 괜히 또 장염 걸려서 흰 좀 먹지 말고. 포기라니, 나 지금 되게 음미하면서 먹고 있거든? 아,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아, 내 혓바닥. 아, 진짜 너무 맵다. 저 물 한 모금만 먹을 수 있다면. 아, 오비키는 어떻게 저렇게 물도 안 먹고 잘 먹고 있는 거야. 입안이 불에 타오르는 것 같아. 오, 물 마셨어. 남반장 형아, 실패. 물 마셨어. 오바키 누나 승리. 나이스, 내가 이겼다. 이겼으니까 나 물 마셔도 되지? 아, 남반장 맵찔면서 왜 나한테 도전이야. 아, 더워.
나 지금 너무 더워서 물 마신 건데? 너네 집 왜 이렇게 덥냐? 에어컨 좀 틀어봐.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형, 우리 집 엄청 시원해서 여름에도 에어컨 안 트는데? 내가 더위를 좀 많이 타. 구독! 나 이겼는데 뭐 없어? 뭐 없냐고. 내가 줬으니까 소원 들어줄게. 아무거나? 말만 해. 소원 하나 킵한다. 오키. 아유. 남반장? 남반장, 나 사실 너 좋아해. 갑자기? 예전부터 좋아했었어. 넌 날 보지도 않았지만. 가버리는 게 어딨어. 너 진짜 매너 없다. 아, 그럴 일이 있었어. 나는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얘기를 해줘야 안단 말이야. 오키. 어? 양갈래? 남반장?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 너도 좋으면 좋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지. 자꾸 이렇게 불러내면 나오지 말고. 사람 헷갈리게. 아, 뭐야. 둘이 되게 친한 사이인가? 아, 깜짝이야. 뭐야? 너 방금 저쪽에 있었잖아. 어디 가냐? 나 집에 가는 중이지. 너 어디 갔다 오냐? 너희들 두뇌 퀴즈 맞춰볼래? 두뇌 퀴즈요? 그래, 두뇌 퀴즈. 머리를 잘 써야 맞출 수 있는 퀴즈야. 사실 뭐 정답이 있다고는 할 순 없지. 오, 네, 뭔데요? 남자가 있었어. 그게 너네야. 네. 그 남자가 있고, 그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같이 있는데 비가 오는 거야. 너 어디 갔다 오냐? 나? 나 태권도 학원 갔다 왔지. 태권도 학원? 어? 뭐야? 비가 오네? 어? 비가 오네? 입이 맞으면 위험해. 빨리 저기로 피하자. 응. 빨리. 어, 빨리 가자. 근데 이 비를 맞으면 죽어. 녹아내려. 오늘은 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연 이상현상이 일어나 전국적으로 산성이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비는 피부가 녹아내리는 위험성이 강한 비로서 현재 여러 전문가들이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하여 이 비 심상치가 않아. 정말 위험한 것 같아. 우리 어떡해? 그렇게 비를 피해서 정자 아래에 있는데 그 정자 아래는 위급한 환자가 있는 거야. 지금 병원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급한 환자. 그리고 그 환자를 고쳐줄 수 있는 의사. 죽겠네. 아유, 어떡해요. 지금 이 비를 뚫고 갈 수가 없는데. 병원에 가야 수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환자의 상태가 위급합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남자는 우산이 있었어. 이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 근데 그 우산은 단 두 명에서만 쓸 수 있는 거야. 나한테 우산이 있는데 이 우산은 두 명밖에 못 써. 너네가 이 남자라면 어떻게 할래? 나 같으면 그냥 아픈 사람이랑 같이 병원에 가고. 좋아하는 여자는 버려두고? 의사쌤은 뭐 비 맞고 오라고 그래도 되잖아. 비를 맞으면 피부가 녹아내려서 죽는다니까. 아, 좋아하는 여자 보고 환자랑 같이 우산 쓰고 오라 그럴까? 아, 어렵다. 이거 쓰고 환자분이랑 먼저 가세요. 그럼 너희들은 어떡하니? 이 비에 갇히게 생겼는데? 저희는 괜찮아요. 그보다 환자분이 더 급하신 것 같아요. 아, 죽겠어요.
아나 죽어. 아. 그래, 이 환자분 먼저 이송시키고 그런 다음 우산을 더 가지고 너네한테 오마. 네. 네. 고맙다. 꼭 다시 돌아오마. 우산을 의사 선생님한테 주고 환자랑 같이 가라고 한 다음에 나는 좋아하는 여자랑 있는다. 아, 그럼 되겠네요. 좋아하는 여자랑 있을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그 방법이 제일 좋겠네요. 갑자기 이렇게 위험한 비가 내리냐? 자연이 너무 화가 난 거 아니야? 그러게, 많이 화난 것 같네. 그래도 난 너랑 있어서 좋은데. 양갈래 자주 만나나 봐? 어? 아 그게 좀 친한가 봐? 아니야, 안 친해. 소원 쓸게. 소원? 너 저번에 불닭볶음면 나한테 줘서 나한테 소원권 하나 있잖아. 내가 줬으니까 소원 들어줄게. 아무거나? 말만 해, 말만 해, 말만 해. 말만 해. 소원 하나 킵한다. 오, 기. 아유. 아, 맞네. 그래, 소원이 뭔데? 앞으로 양갈래 다시 만나지 마. 그게 내 소원이야. 그거라면... 뭐든 너가 들어준다고 해서 난 얘기했어, 끝. 알겠어. 우산 들고 오신다. 아저씨, 여기에요, 여기. 그거라면 소원권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미안,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누구? 오비키? 응. 앞으로 이렇게 안 불러냈으면 좋겠다. 미안, 먼저 갈게. 야, 난 먼저. 뭐야? 진짜 짜증나. 난 먼저 가자. 그래, 오바키. 야, 오바키라고 하지 말라고. 넌 몇 년째 오바키라고 그러냐? 난 뱀뱀뱀 뱀장아. 오바키. 아, 진짜 몇 년째 오바키라고 그러냐고. 난 뱀장아. 오바키. 신발 줬으니까 나도 선물. 마셔야지. 아, 손부터 씻고. 아까 이거 잘못 봤나? 배 아파 죽을 것 같아. 왜 그래? 뭘 잘못 먹었는지 배가 너무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어떡해? 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곧 오니까 엄마 오면 병원 가자 그러자. 배야. 누나 손은 약순, 우리 온 배는 똥배. 누나 손은 약순, 우리 온 배는 똥배. 누나 손 약순? 진짜 안 아픈데 이제? 진짜? 진짜 괜찮아 이제? 진짜 괜찮아 이제. 하나도 안 아파. 아휴, 저 엄살쟁이 못 말려. 엄살 아니야. 신기하네. 진짜 아파 죽을 것 같았는데. 에휴, 목마르다 나는. 물 마셔야지. 비키야. 왔어? 너네 집에 소독하는 거랑 연고 있어? 이게 뭐야? 텔라 왜 그래? 오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다쳤어. 엄청 아파. 어떡해. 빨리 와봐. 일단 약 있어. 여기 앉아봐. 알겠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아까는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었어. 이만한 게 진짜 다행이야. 맞아. 너무 다행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 맞아, 나도 아까 엄청 깜짝 놀랐어. 119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랬다니까. 아이고, 봐봐. 진짜 아프겠네. 괜찮아? 텔라, 상
사라졌어. 어? 진짜네? 아까 너무 아팠는데 지금 안 아파. 어, 어떻게 이런 일이. 남반장? 집이냐? 리온이가 카타지서 너네 집 가려고. 오, 그래? 와, 지금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들어가는 중. 오, 아이스크림? 내가 좋아하는 걸로 사놨지? 너 안 줄 건데? 와, 야박하다, 야박해. 카트에서 이기면 줌. 아이스크림 파티 하겠네. 어이가 없네. 저번에 나한테 세 번이나 져놓고. 카트일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알지. 그래, 두고 보자. 대답 안 해. 내가 고백했잖아. 그게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해줘야 나도 내 마음을 정리하던가 하지. 근데 좋다고 해줬으면 좋겠다. 아, 학생. 네? 저 알죠? 저번에 그 아저씨? 우리 아는 사이인데 학생도 저 알고 우리 틱톡에서 댓글로 이야기했잖아. 아 그랬어요? 근데 왜 자꾸 따라오세요 무섭게. 제가 무서워요? 저 되게 착한 사람인데. 계속 따라오시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제 신고 못 하겠네. 어? 대답을 해줘야지. 너무해. 그게 있잖아. 오비키? 오비키? 뭐야? 대답이 오비키야? 오비키가 좋다는 거야. 뭐야, 쟤. 오비키? 어? 뭐라고요? 네? 남반장. 내가 너 다시 만나면 그땐 이걸로 안 끝난다고 했지. 넌 뭔데 계속 나타나? 나? 제 남친. 남친? 말도 안 돼. 우리 요정한텐 남친이 없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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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얼굴에서 피. 괜찮아, 너 다친데 없지? 난 괜찮은데 얼굴에서 피가. 저 사람 지금 두 번째야. 경찰에 신고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위험해서 안 되겠어. 그보다 너 얼굴에서 피가 난다고. 이거 어떡해, 나 때문에. 어떡해. 미안해. 아, 괜찮나. 많이 아프다. 한 시간
이쯤은 더 아플 것 같아. 아니 2시간? 그 정도 더 아플 것 같아. 근데 아파? 어? 이제 안 아플 것 같은데. 너 얼굴에 상처가 깨끗하게 사라졌어. 저 하늘의 달처럼 수도운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